다음에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안전한 속도와 서행 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를 보시겠습니다. 속도도 예, 참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책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의를 아주 잘 해놨으니까 책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일반 도로에서 속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런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50km 이내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 및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는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 이내.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속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 90, 최저 속도 30,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승용, 승합, 화물 100km 아래입니다. 이해합니다. 다음에 여기에 적재 중량 1.5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저 속도는 50km,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80km와 50km, 최고 속도 80, 최저 속도 50km입니다. 다음에 경북, 천안, 양재, 서해안, 논산, 천안, 중부고속도로, 예, 이 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적재 중량 1.5톤 이하 110km입니다.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물 적재 중량 1.5톤 초과, 특수위험물 운반차 및 건설기계는 90km 이하입니다. 그다음 최저속도는 똑같이 5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저속도는 모두 50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고, 100km, 80km, 80, 110, 90 나와 있는데 책에 보시고 잘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악천후시,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안개가 낄 때, 이걸 악천후시 운전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또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 다음에 폭설, 폭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다음에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이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 쉽게 말하면 100km 가면 50km 가라는 얘기죠. 100분의 50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다음에 고장차를 견인하는 때의 속도, 고속도로는 제외입니다. 총 중량 2000kg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거의 3배 이상의 총 중량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30km 이내입니다. 다음 위 규정 이외에 견인하는 경우에는 25km 이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잠깐 살펴보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삼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승합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속도는 최고 100, 최저 50. 다음에 중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승용 1.5톤 화물차의 속도는 최고 110, 최저 60.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참고삼아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1.5톤 화물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눈이 20mm 이상 쌓이면 55km. 자주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다음 100분의 50으로 감속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로 가시거리가 100m. 노면이 얼어붙을 때 눈이 20mm 이상 쌓일 때는 100분의 50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간 안전거리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앞차가 급정지 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안전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안전거리는 몇 메타인가 나오면 숫자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100m, 50m, 30m 숫자가 나오면 틀리니까 숫자는 없는 걸로 계산을 하시고 안전거리는 앞차가 급정지 시 앞차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다음에 정지거리와 공주거리가 있는데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 다음에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운전 중에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가 실제로 듣기 시작하기까지 주행하는 거리, 이거를 공조거리라고 그러고, 제동거리는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해서 차가 정지하기까지 지나가는 거리, 이걸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좀 어렵긴 한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 나와있는데 화면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와 서행 일시정지. 여기 이제 서행과 일시정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행 일시정지는 필히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서행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라는 것. 아까 제가 서행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서행해야 할 장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도로가 구부러진 곳, 피탈길의 고갯마루 또는 가파른 빌들길의 내리막. 이게 서행할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서행할 장소에 설명 좀 맞는 것 하면은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뭔가 하나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서행할 장소로 맞지 않는 것 하면 찾으시면 되겠죠. 다음 일시정지.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멈추는 것. 예, 이게 일시정지입니다. 다음에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할 장소.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그다음에 신호등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적색 등화가 점멸 중이건, 적색 등화 점멸할 때는 무조건 아까 일시 정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음에 보행자 등의 보호,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살펴보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보도를 통해야 됩니다. 차도 통해야만 안 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영유아 6세 미만입니다. 어린이 13세 미만, 노인 65세 이상 다 영유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6세 미만하고 13세 미만 시험이 잘 나오니까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함정이 뭐라 그랬죠? 16세 미만에 이하가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13세도 이하가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고 미만, 요 미만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시험 문제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 신체 평형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보행 보조용 의자차에 의지하여 몸을 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준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뭐 어려운 말 없죠? 시험 문제 만들어 볼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사람은 하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요.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준하지 않는 사람은 하면 왜 바꿀 것이 다른 것이 또 나오겠죠. 다음에 지체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행해야 된다, 일시정지해야 된다,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 아니면 일시정지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다음에 차 또는 노면 전차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자,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맹인 또는 지체 장애인이 도로 횡단 중일 때 무조건 일시 정지. 다음에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 시 안전 거리를 두고 서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시 정지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통과 시 운전자의 안전 운전 방법은 하면 서행해야 한다, 일시 정지한다, 신속하게 통과한다. 그러면 신속하게 통과한다, 일시 정지한다, 서행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서행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놀고 있을 때 일시 정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도 일시 정지,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는 승차 정원 9인 이상 승합입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 속도는 30km.
다음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및 몇 미터까지 어린이 보호구요. 이걸 보통 숙골존이라 그럽니다. 바로 300m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정지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측방 통과는 무조건 일시정지입니다. 어린이가 내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 통학버스를 뒤따르는 때는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요즘 최근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물어서 속도도 30km로 하향하고 다음에 굉장히 시험 문제 한두 자주 출제되는 분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셋, 둘, 하나, 큐. 도로에서 운전 중 정차 및 주차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 정차의 정의인데 무엇을 주차라고 하고 무엇을 정차라고 하는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주차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또는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이것을 주차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이걸 주차라고 합니다. 다음에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않은 주차 이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여기 정차란 주차를 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정차란 5분이 핵심을 두셔야 됩니다. 5분. 5분이 숫자가 아주 중요하니까 거기다 좀 신경 쓰시고요. 다음 정차 주차 방법.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시면 되겠고,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이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중앙으로부터 50cm 이상 거리를 두어 정차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경사진 곳에서 정차 주차할 때는 갯목을, 즉 바퀴가 흘러 차가 굴르지 않도록 갯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정차 주차 금지 장소. 이것은 여러분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네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정차와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 보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다음 중 주차, 정차 모두를 금지하는 장소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5m 이내 정차,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 5m입니다. 5m. 예. 5m 이내에 정차나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는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5m 이내에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는 하면은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두 둘 중에 하나 답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m 이내에 정차, 주차를 모두 금지하는 장소,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지대, 버스 정류장 표식 기둥 이와 같은 곳에서는 10m 이내에 정차나 주차를 모두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 터널 안 다리 위는 주차만 금지가 됩니다. 다음에 5m 이내 주차만 금지하는 장소, 도로공사구역 가장자리 5m 이내입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 황색 실선, 노란 선이죠. 정차 주차가 다 금지가 됩니다. 다음에 도로 우측 가장자리 황색 점선은 정차는 되나 주차만 금지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배웠으니 시험 문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로 우측 가장자리 황색 실선에서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가 딱 시험문제 나옵니다. 혹은 정차 주차 금지 장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하면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 황색 실선, 이게 답이 꼭 들어가게 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황색 점선은 정차는 되나 주차만 금지가 된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화면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쉽게 가리라고 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화면으로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춰드린 건데 보세요. 다음에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의 조치. 운전자가 차량으로부터 현장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이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현장에 있을 때, 차 안에 있거나 차 주변에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이 범칙금 납부 통보서를 교부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는 시군구 공무원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합니다. 다릅니다. 경찰 공무원은 범칙금 납부 통보서, 다음에 운전자가 없을 때는 시군구 공무원이 범칙금 납부 통보서가 아니라 과태료 납부 고지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 위반 시 견인 보관 비용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한다. 대개 보면 운전자가 부담한다 그러는데 운전자가 아니라 소유주입니다. 틀리지 않게 신경 쓰시기 바라고, 견인된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매각 또는 폐차시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저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견인차가 견인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건널목 등화, 철길 건널목 통과 시에는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 앞차가 지나간다고 일시정지하자고 통과하면 통과 방법 위반이 됩니다. 간수가 진행 신호 시에는, 간수가 진행 신호 시에서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할 수 있다. 다음에 철길 건널목 내에서 고장 시에는 맨 먼저 승객 대피, 철도 공무원의 연락, 그 다음에 건널목 밖으로 이동. 이 순서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철길 건널목 내에서 고장 시에 가장 올바른 방법은, 그러면은 건널목 밖으로 이동, 철도 공무원 연락, 승객 대피, 막 이렇게 섞고 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방금 공부하신 대로 승객 대피, 1번 철도 공무원의 연락, 2번 건널목 밖으로 이동,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막 이렇게 저가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방금 화면에 보인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와 노면 진차의 등화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밤에 보면 전부 다 여러 등화를 켜고 달리게 되죠. 그 어떤 등화를 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정의는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까지를 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할 등화는 전조등, 앞에 혼이 앞을 비치는 전조등, 다음에 앞쪽에 있는 차의 폭을 가르쳐주는 차폭등, 다음에 차의 꼬리를 가르쳐주는 미등, 차 난발을 식별할 수 있도록 켜주는 등화를 번호등, 실내 조명등, 이렇게 켜고 켜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실내 조명등은 승강 및 택시에 한해서 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 이걸 어떻게 외우냐, 다 이것도 그냥 금방 외우려면 한참 시간 걸려요. 외운 후 반복 가르쳐 드릴게요. 자동차가 밤에 켜야 할 등화는 하고 시험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글자만 따세요. 전차 미번실. 그렇게만 외워지잖아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다 외우려면 그것도 한참 시간 걸리니까 전차 미번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그만 답이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방법이에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켜야 한다는 전조등과 미등, 견인되는 경우에 켜야 할 때, 자동차가 견인될 때 켜야 할 등화는 차폭등과 미등, 번호등, 다음에 정차 주차 시 등화는 미등과 차폭등, 이륜차는 미등만 켜면 됩니다. 전조등의 불빛은 항상 하향 아래로 유지해야 됩니다.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는데 항상 운전 시에는 하향으로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밤에 준해서 등화를 켜야 하는 경우, 주간에도 낮에 안개, 폭우, 강설 등 전방 100m 이내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어두운 곳을 통행할 때는 밤에 준해서 낮에도 주간에도 등화를 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야간에 도로에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겁니다. 이때는 가장 어디에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가 하면 도로의 중앙선 부근입니다. 서로 운전자가 교행을 하잖아요. 오는 차가 있고 가는 차가 있을 때 그 전조등에 의해서 갑자기 맹목적인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야간에 도로에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는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도로의 우측이다,
좌측이다, 노견이다 여러 가지 나오면 그때는 중앙선 부근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등화. 한번 여러분들이 저기 화면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조등, 그다음에 방향 지시등, 차폭등. 차폭등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내 조명등. 다음에 미등은 차 뒤에 후미를 알려주는 등이죠. 다음에 브레이크 밟을 때 들어오는 제동등. 다음에 번호를 식별해주는 번호등. 다음에 후진등.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저기 화면을 보시고 좀 참고 삼으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승차, 적재, 정비 불량 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 적재, 승차 종호는 자동차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입니다. 숫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다 다 틀리니까. 등록증에 명시된 인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승차 인원은 정원의 11할 이내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물 자동차의 적재 중량은 구조 성능에 따르는 적재 중량의 11할 이내, 11할이라는 숫자에 관해서 기억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재 기준은 자동차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그다음에 너비는 후사경 확인 범위 내에서. 높이는 지상 4m. 예. 그다음에 안전 기준을 넘는 적재 허가는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안전 기준을 넘는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재 초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을 적재 시에 출발지 경찰서장.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빨간 헌금을 부착시켜야 됩니다. 예, 정비불량차는 점검을 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때는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할 수 있다. 다음에 구간, 통행로와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에 운전할 수 있다. 다음에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할 때는 등록증을 보관하고,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보관하고 운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운전 일시 정지 기간은 10일 이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운전자의 금지사항입니다. 절대 무면허 운전을 할 수가 없다. 무면허 운전은 무엇을 갖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는가?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거. 다음에 적성검사 또는 제2종 면허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이 넘은 면허증 운전하는 것. 다음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 다음에 자기 소지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하는 것. 무면허 운전 금지. 이 네 가지 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성검사 또는 제2종 면허는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고 1년이 넘으면 면허증을 운전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하는 행위, 이것도 무면허입니다.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때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제1종 보통면허나 제1종 대형면허로 레카차를 운전 무면허가 됩니다. 또 제1종 대형면허로 250cc나 400cc 이륜차를 운전해도 이것도 무면허가 됩니다. 이건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주치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오면은 이거는 음주운전이 되는 거, 주치 상태 운전이 되는 거죠. 다음에 만취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하여튼 술을 먹고는 무조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에 주치 측정 결과 이걸 불복할 때, 주춘전에 응하지 않을 때 혈액 채취 방법으로 재측정해서 이거는 0.08 이상이 되면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 여러 가지 처벌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전자 준수사항을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착륙이 과시강선 투과율입니다. 안면율이 70% 미만,
운전석 좌우 뒷면 착륙의 경우 40% 미만, 이 투과율이 70%와 40% 이렇게 해두시기 바라고, 다음에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또 긴급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신고의 경우, 핸즈프리를 사용하는 경우는 운전 중에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단 운전 중에는 이외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륜차는 운전자 및 승차자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사람은 보통 좌석 안전띠를 생명선이라고 부르죠. 차의 승차자는 모두 운전자까지 해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중일 때, 그다음에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그다음에 신장 비만, 그 밖에 신체 장애가 적당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긴급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때, 그다음에 경호 등 경찰용 자동차에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때, 그다음에 국민 투표 운동, 선거무에 사용되는 자동차인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에 종사하는 때. 자, 여기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다음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하고 나오는데, 이 우편물 집배, 폐기물의 수집 등에 종사한 데가 시험 문제 제일 답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부상, 질병, 장애. 이거 좀 신경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학과시험에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전 1시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이라고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교육은 1회 2반 시 때마다 6시간, 2회 2반 시 8시간, 3회 이상 2반 시 16시간, 배려운전교육은 6시간, 법규준수교육 의무는 6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 법규준수교육은 권장입니다. 6시간, 벌점 감경 교육은 4시간, 현장 참여 교육은 8시간, 보령 운전 교육은 3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교통관제 의무 교육을 받으면 20일 강경을 합니다. 현장 참여 교육을 받으면 30일이 추가 감경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 교육,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은 2시간, 신규는 3시간입니다.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은 신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2시간. 교통안전교육 실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합니다.